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신의 수다입니다. 이성민, 남지혁 두 배우가 주연을 맡은 영화죠. 친일파를 척사라는 영화 리멤버 녹음해 보겠습니다. 녹음하기에 앞서 얼마 전에 일어난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고요.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이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말을 하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그 세력들에게 참 분노를 금할 수가 없고요. 구조적인 문제부터 해서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까지 모두 합당한 처벌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월호 때는 그것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에는 그런 일들이 다시 반복해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사람만 처벌해서도 안 되고 또 구조만 바라봐서도 안 되겠죠. 두 가지 모두 적절하게 조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영화를 개봉 날 10월 26일 날 보았는데요. 이제야 녹음을 합니다. 제가 지금 목 감기도 좀 걸려 있고요. 녹음 자체를 지금 새벽에 하는 거라서 목소리가 좀 많이 안 좋은데 여러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이 영화 친일파를 척살하는 영화인데요. 뭐 전지현 주연의 암살 같이 일제 시대 그 당시에 친일파를 죽이는 그런 영화는 아니고요. 현재 21세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살아있는 친일파를 척살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요즘에 친일 행각, 친일 언행 이런 것들이 또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저도 이 영화를 개봉 날에 보고 왔고요. 스크린은 1189개까지 달렸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11월 2일 기준으로는 28만 6천 명. 그 정도 관객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아쉬운 그런 숫자이고요. 15세 관람가이죠. 살인하는 장면이 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영화는 2020년 2월에 크랭크인을 했는데요. 이제서야 개봉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뭐 코로나 그런 여파도 있었겠고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게 원작이 있죠. 리멤버 기억의 살인자라는 2015년 작품이고요. 한국에는 2020년에 개봉을 했었더라고요. 크리스토퍼 플러머 배우가 주연을 맡았는데 이 영화를 보고 감독이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리멤버 제작사가 월광이라는 곳인데요. 윤종빈 감독의 자체 제작사? 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군도, 뭐 검사회전, 보안관, 공작, 돈, 클로젯, 리멤버 이런 영화들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승부라는 보안관을 만들었던 감독의 차기작인데 이창호와 조훈현 그 바둑 기사 스승과 제자 그 이야기를 다룬 영화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넷플릭스로 직행하느냐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미 촬영을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다. 요거 좀 궁금하죠. 굉장히 드라마틱한 또 이야기이니까. 여하튼 윤종빈 감독이 만든 월광이라는 제작사에서 이 영화를 만들었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연출은 검사외전에서 연출을 맡았던 이희령 감독님이 연출을 맡으셨습니다. 그 이전에는 군도, 비스티보이즈 영화들에서 조감독을 맡으신 바 있고요. 윤종빈 감독하고 인연이 깊은 그런 분이시고요. 이런 월광 제작사 사단 뭐 그런 느낌입니다. 시나리오도 이희령 감독님하고 윤종빈 감독님이 함께 하셨고 무술감독을 허명행 감독님, 권지훈 감독님이 하셨는데 허명행 감독님은 얼마 전에 헌트라는 영화, 이정재 감독의 데뷔작이죠. 그 영화에서도 무술을 맡으신 분이고 이 영화 속에서 자동차 액션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자동차가 질주하는 그 속도감을 굉장히 잘 살렸더라고요. 이게 사실 많은 영화들에서 자동차가 질주하는 그 속도감을 잘못 살립니다. 이 영화는 제 생각엔 좀 괜찮았던 것 같고 하지만 격투 액션은 그다지 뭐 좋은 것 같진 않아요. 이성민 씨가 남주혁 씨와 함께 주연을 맡았는데 이성민 배우는 68년생인데 극 중에서는 80대 노인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60여 년 전에 일제시대 때 있었던 그 복수를 현재 감행하는 그런 인물로 나오죠. 뇌종양 말기이고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습니다. 전좀 기억이 잃어가기 때문에 자신이 죽여야 되는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한자로 손가락에 새기죠. 문신을 생기죠. 거기에는 자신의 이름도 적혀 있고요. 그리고 남주혁 씨가 나옵니다. 영화 속에서 20대를 뭐 대표하는 대변하는
그런 역할이라고 볼수 있고, 원작에는 없는 그런 캐릭터이죠. 현재 사채의 빚에 좀 시달리고 있고, 또 아버지가 산업재해를 당해서 좀 몸이 굉장히 불편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성민과 남주영은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친해진 거고, 이성민이 저지르는 그 복수에 남주혁 씨가 얽히게 되면서 이제 이야기가 진행되는데요. 이성민 씨 같은 경우는 영화 속에서 그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10여 년이었던가? 20몇 년 동안 아르바이트를 했고, 또 월남전에도 갔다 온것 같고, 꽤 오랫동안 이 복수를 위해서 여러 계획을 세운 그런 인물로 나오죠. 그리고 이성민 씨가 죽여야 되는 그 친일파들, 현재 살아있는 친일파들로 박근영, 송영창, 문창길, 박병호, 이런 분들이 나오시게 됩니다. 이세 친일파,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조차, 굉장히 상징화된 인물이고, 뉴스를 좀 자세히 보신 분들 또는 이런 친일파 문제에 대해서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연상되는 인물들이 있으실 겁니다. 뭐 직접적으로 모티브를 따왔다고 생각이 드는데 뭐 감독은 그걸 밝힐 수는 없었겠죠. 예, 근데 문창길 씨 같은 경우는 식민지 역사론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굉장히 논리적으로 꾸면서 그것을 책으로 발표하는 뭐 그런 장면도 나오기도 하죠. 네,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분이 계실 겁니다. 떠오르는 책도 있을 거고. 그래서 생각보다는 이 영화가 좀 상징으로 많이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사람 때려 죽이는 친일파 때려잡는 그런 영화라기보다는 현재의 상황과 좀 매치시켜서 볼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조금 더 흥미롭게 그리고 좀더 통쾌하게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영화 보면서 욕을 좀 많이 했습니다. 아유, 저 XX 같은 놈, 잘 죽었네. 뭐 이런 욕 하면서. 정만식 씨가 어쨌든지 간에 사람을 죽이는 살인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살인 사건을 조사하는 광역수사대 형사로 나오게 됩니다. 자, 스토리는 포털에 있는 글을 그대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뇌종양 말기 80대 알츠하이머 환자인 주인공 이성민은 일제강점기 때 친일파들에게 가족을 모두 잃었다. 좀 충격적인 얘기도 좀 나오긴 합니다. 그 누나와 연관된 좀 자기적이라고 볼수 있을까? 실제 역사에서도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좀 충격적인 그런 관계도 좀 나오긴 하는데 여하튼 아내가 세상을 떠나자 주인공은 60여 년을 계획해온 복수를 이제 감행합니다. 자식들도 이제 다 결혼을 했고 아내도 세상을 떠났으니까 자신이 살인을 저질러도 다른 가족들에게 짐이 되진 않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주인공은 알바 중인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절친이 된 20대 알바생 남주혁에게 일주일만 운전을 도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빨간색 포르쉐 몰게 되죠. 극 중에서는 주인공이 운전면허를 반납했고 나이가 있기 때문에 빠르게 운전할 수 없는 그런 것을 20대 절친 남주혁이 보완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감독의 인터뷰에 따르면은 어쨌든지 간에 80대 노인의 복수극이기 때문에 좀 속도감 면에서 좀 많이 떨어질 수 있다.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빨간색 포르쉐 자동차를 선택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하튼 이유도 모른 채 이성민을 따라 나선 남주혁은 첫 복수 현장 병원인데요. CCTV에 노출되어 유력 용의자로 지목됩니다. 경찰은 수사망을 좁혀오고 사라져가는 기억과 싸우며 이성민은 복수를 이어가는데 60여 년의 계획 복수를 위한 위험한 동행이 시작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이런 스토리를 기다려왔고 또 개인적으로 친일파 척결에 목말라 왔기 때문에 영화를 꽤 집중해서 보았던 건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좀 속도감 있게 느껴졌습니다. 뭐 중간중간 좀 어색한 유머 장면이라든가 좀 그런 것도 있긴 합니다. 그리고 자기적인 부분이 좀 있긴 해요. 초반에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갑질하는 손님이 등장한다던가 그래서 이성민의 어떤 능력치, 상황을 타개하는 능력치를 이제 관객과 남주혁 씨에게 보여주는데 그 이유는 알겠지만 꼭 굳이 그렇게 자기적인 설정 상황을 만들었어야 됐나?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 여하튼 제가 전체적으로 저는 속도감이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존재하는 인식 혹은 친일파 상징화돼서 영화에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보다 보니까 더더욱 집중하면서 흥미롭게 볼수 있었고요. 개인적으로 이런 영화는 좀
개연성을 따지지 말고 봐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개연성이 좀 부족한 것 같은 장면들이 있습니다. 특히 그 결말부의 클라이막스에서는 너무 뻔한 연출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거기서는 좀 속도감이 확 떨어지죠. 리듬감도 너무 처지고 아쉬웠습니다. 그 부분은. 영화 암살과 이 영화는 그 주인공의 동기 면에서는 약간 좀 대조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암살 같은 경우는 전지현 씨가 윤리적 동기로, 역사적인 동기로 먼저 움직입니다. 7.18을 죽여라. 하지만 영화가 진행되면서 사적 동기가 생기게 되죠. 자신의 엄마와 쌍둥이 자매를 뭐 죽인 그런 사람이다. 뭐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화 후반에 갈수록 친일파 척결이라는 역사성이 좀 흐려지는 면이 있고 오히려 사적 복수에 좀 가깝게 진행이 되죠. 물론 전지현이라는 슈퍼스타와 그가 만들어낸 캐릭터에 관객이 더 몰입하게 되는 그런 발판이 되면서 좀더 흥미롭게 영화를 볼 수도 있었겠죠. 영화는 이제 그걸 좀 숨기기 위해서 혹은 역사적인 해피엔딩 그거를 위해서 엔딩에 가면은 전지현과 이정재가 만나게 되는 그런 장면이 또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역사적 윤리적 동기에서 사적 동기로 갔다가 그것을 다시 역사적인 동기로 약간 포장하려고 하는 듯한 그런 걸로 가게 되죠. 리멤버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애초 처음부터 이성민 씨가 이제 시작하면서 캠코더에다 아예 스스로 자백을 하죠. 내 가족을 죽인 7.18을 이제부터 척살하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가 어떻게 죽었고 누가 누구 때문에 어떤 고초를 겪었고 이런 것들을 다 밝히죠. 그래서 이성민 씨가 행하는 것은 친일파 척결이라는 어떤 역사적인 행동이라기보다는 처음에는 사적 복수에 가깝게 시작이 됩니다. 자신의 가족을 죽인 그 사람이 친일파였던 것뿐이죠. 그런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영화는 상징성을 띠고 있습니다. 각각의 친일파 그 생존 인물들이 우리 현재 현대에 있었던 사람들을 이미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이성민 씨가 사적 복수로 한 사람 한 사람 죽일 때마다 이것은 역사적인 윤리적인 결과를 낳게 됩니다. 제가 저희 방송을 하면서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윤리적인 동기로서 어떤 선한 일을 하는 그런 인물은 실제로도 굉장히 드물다. 그래서 영화 속에서 정말 맹목적으로 윤리적인 동기로만 움직이는 캐릭터가 나왔을 때는 좀 매우 심심하고 현실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미가 없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사적 동기가 분명해야 됩니다. 이 캐릭터가 왜 움직이게 되는가? 이 인물만이 가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는 복수만큼 순수한 사적 동기는 없다. 그런 말씀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영화가 그런 식으로 사적 복수로서 시작하지만 결국에는 윤리적, 역사적 결과를 낳는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좀 좋았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 뭐 살인을 권장한다던가 복수를 권장하는 건 절대 아니죠. 저는 그런 면이 하여튼 좋았습니다만 역사적인 문제를 사적 복수의 소재를 가지고 풀어간다는 게좀그 문제 자체를 좀 축소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고요. 그런 비판도 충분히 좀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면에 있어서는. 하지만 결국에는 이 영화를 상징이 곳곳에 있는 영화라고 인식을 한다면 조금은 그런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지 않을까? 또 그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사적 복수, 사적 동기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거대 담론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와 직접 맞닿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조금 더 생각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현재 진행형의 문제라고 감정이입을 해서 볼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복수하는 그런 과정에서 모르겠습니다. 저는 일단 복수 쾌감이 컸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친일파가 죽을 때 아유 저 XX 잘 죽었다 이런 말도 하면서 진짜 막 욕을 하면서 제가 봤거든요. 일단 총성이 되게 컸습니다. 사운드가 확실하더라고요. 그게 좋았고요. 그리고 친일파를 딱 만났을 때뭐몇 마디 하긴 합니다만 주저리 주저리 막 떠들면서 회상씬 막 넘어가면서 이렇게 되진 않고 그냥 빠르게 처단합니다. 좀 그것도 좀 좋았습니다. 다만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결말부 클라이막스에서는 그게 좀 깨집니다. 리듬감이 처지고 뭐좀 뻔한 연출이 막 나오는데 그 전까지는 저는 괜찮았던 생각입니다. 친일파들의 속성, 그 세력, 그 권력
친일파가 단순히 역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자본에도 친일파가 침투했고 여러 뭐 요직의 곳곳에 친일파가 침투했다는 것을 좀 보여주는 측면이 있거든요. 이 영화가 그런 것들까지 모두 합쳐서 좋았다고 생각하고 복수하는 또 그런 쾌감이 저는 좋았습니다. 주인공이 이제 뇌종양 말기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점점 사라집니다. 기억이 소실되죠. 그리고 이것과 대비돼서 보이는 게 이제 20대 캐릭터 남주혁입니다. 이 주인공 이성민 씨 같은 경우는 기억이 점점 사라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거 점점 사라져가는 내 머릿속에서 내 인생에서 점점 흐려져 가는 그런 문제일 뿐이죠. 친일파 척살은 이 20대 남주혁 같은 경우는 살라이 창창하잖아요. 계속해서 이 사건이 머릿속에 남아있을 거란 말이죠. 이 삶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일제시대 때 고초를 겪은 분들, 혹은 역사 문제에 관심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과 현재 2030 젊은 세대, 이렇게 좀, 대비해서 좀볼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진짜 쉽게 말씀드리면 예컨대 위안부 할머니들 같은 경우에 연세가 굉장히 많으시고, 또 몸도 안 좋으시기 때문에 점점 한분한분 세상을 떠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일본은 그걸 기다리고 있겠죠? 위안부 할머니들이 생존하신 분들이 없게 될 때까지. 그리고 이제 강제징용 당하셨던 분도 연세가 지금 많으시고 그렇습니다. 점점 우리에게도 이 문제, 일제시대의 문제, 친일의 문제가 생존해 계신 분들이 한분한분 돌아가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점점 그 문제의 무게가 점점 줄어드는 것 같은 우리의 관심에서 점점 멀어지고 잊혀지고 이러한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좀 생각한다면 이성민 씨 캐릭터 자체가 상징화된 부분인 것이겠죠. 더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더 우리가 잊기 전에 하루빨리 이 문제를 처리해야 되고 역사적으로, 윤리적으로 일단락 지어야 되는 거죠.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죠. 계속해서. 그리고 20대 캐릭터, 남주혁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영화 속에서 강제로 사기를 당해서 이 사건과 엮이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현재 10대, 20대, 30대가 이런 친일의 문제, 일제시대의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을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세대들에게는 이 문제가 자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억지로 끌려가는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도 영화 속에서 남주혁 씨가 젊은 세대의 어떤 연기를 또잘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막 억울해하고 막 욕도 막 하면서 내가 왜이 일에 얽히게 됐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예컨대 여러분 아직도 일본 불매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 법원에서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을 일본 기업에 책임을 물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자 일본에서 이제 반도체 관련한 물질, 물품들을 한국에 수출 안 하기로 했고 그때부터 이제 경제 전쟁이 붙은 거죠. 그래서 아마 관련 종사자분들은 좀 당시에는 좀 힘드셨지 않았을까, 혹은 지금도 힘드실지도 모르고요. 그 기업에 있는 20대, 30대 직장인들은 그게 갑자기 생긴 일이잖아요. 이건 내 문제가 아닌데, 내가 잘못해서 생긴 일이 아닌데, 어떤 할아버지가 일본 기업에게 피해를 배상해달라고 한그 문제 때문에 이렇게 국가적인 일이 생기고 자신이 다니는 기업에도 그 여파가 미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좀 억울한 그런 모습을 영화 속에서 20대 남주혁 씨가 참 연기를 참잘 해냈는데 20대인 이 남주혁 씨도 극중에서 사채 빚이 있고 또 산업재해를 당한 가족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고통에 점점 내몰리고 있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들이 남주혁 씨 평생 혹은 남주혁 씨의 자식들에게도 대물림 될지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일제시대에는 이 친일파의 횡포, 이것이 그 당시의 조선 사람들에게는 대물림 되는 그런 고통이었다. 이 둘을 나란히 두고 보았을 때, 단순히 어떤 역사적인 문제,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의 가족이 괴멸당하는 그런 문제로서 이 친일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젊은 세대가. 이게 너무 가벼운 생각일까요? 문제의 종류, 문제의 모습만 다를 뿐이지, 내가 힘들고 가족이 힘든 것은 이성민 캐릭터가 당했던 그것과 현재의 20대인 남주혁 캐릭터가 당하는 그 문제가 같을지도 모른다. 그런 면에서 이것은 세대를
떠나서 함께 공감하고 고민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도 할수 있었습니다. 결말부 클라이맥스 때 가면요. 어떻게 보면 좀 상징적으로 20대인 남주혁 캐릭터에게 80대인 이성민 캐릭터가 좀 미안해하는 그런 모습 혹은 그런 행동으로 영화 속에 나오게 되는데요. 극 중에서도 이성민 씨가 남주혁 씨를 의도하진 않았지만 이 살인 사건에 엮이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기성 세대가 이 문제를 진작에 좀 해결했어야 했는데 친일 문제를 아직까지도 이 친일파들이 살아남아서 조국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당당하게 여겨야 되는 그런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정말 못 보일 꼴을 좀 보이고 있다. 일본에게 가서 고개 숙이고 대명천지 서울에서 자위대나 일본 왕 관련한 행사가 열린다던가 우길기에다 경례하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던가 일본에 뭔가 조그만 액션을 취하며 벌벌벌 떠는 참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그래서 우리 뒷세대들에게 넘기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거죠. 영화 속에서는 이제 친일과 반공 혹은 뭐 반일과 반공 이런 식으로 볼수 있는데 극 중에 박근영 씨의 행보로 이것을 볼 수가 있죠. 박근영 씨는 친일파였다가 광복 이후에 군인으로서 요직을 차지하고 또6.25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북한군과 맞선 그래서 나라를 구한 아주 그런 구국의 용사로 나오게 됩니다. 실제 있는 인물을 이제 상징한 거죠. 영화 속에서 박근영 캐릭터의 반공 인터뷰가 나옵니다. 북한의 공산당을 처부수는 게더 중요하지? 뭐 친일파 그 옛날 이야기 아닙니까? 북한의 현재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미사일 빵빵 쏘고 있는데 언제까지 과거 친일파 어쩌고저쩌고 할 겁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하게 되죠. 근데 그때에 이성민 씨가 박근영 씨를 처단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 그의 행적 그런 것들을 말하는 장면이 함께 교차돼서 편집됩니다. 그 장면이 참 의미심장했는데요. 뭐 애국 어쩌고 저렇게 떠들고 있지만 그냥 친일파구나. 현재 친일파들이 어떻게 살아남았고 살아남고 있는가. 그들의 전략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장면일 수도 있겠고 참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연출이었습니다. 영화 속에서 반공이 애국이라고 이제 그런 식으로 뭐 정확한 대사는 아닙니다만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럼 반일은 애국이 아닌가? 북한도 우리나라를 침략했고 일본도 우리나라를 침략했잖아요. 우리가 반일을 한다고 해서 친일파를 척결한다고 해서 무조건 일본을 다 거부하고 관계를 단절하고 이런 건또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 극단적인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 친일파들이 살아남은 전략 중에 하나가 이제 반공이었죠. 그렇다고 해서 뭐 공산당이 좋은 거다 이런 말씀 드린 건 절대 아니고요. 그들이 살아남기 위한 전략으로서 그런 정치 선전, 이념 선전을 활용했다는 것이죠. 특히 이승만 같은 경우가 그랬다고 저는 알고 있고 뭐 박정희도 네, 그런 면이 좀 있죠. 뭐 이승만 같은 경우는 대놓고 반민특위를 회방했고 강제 해산되는 중요한 원인을 제공했으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제가 박정희 전두환 시절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승만 대통령을 가장 싫어합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 근대 정부의 첫 단추를 잘못 끼웠죠. 친일파들을 대거 등용하고 그때부터 역사 청산이 되지 않은 것이고 기회주의자들이 더 득세하게 된 거죠. 친일파는 어떻게 보면 기회주의자인 거죠. 자신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강한 자들에게 민족을 팔면서까지 빌붙은 거니까 기회주의자들의 세상이 된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을 가장 싫어합니다. 인상적인 장면은 이제 회상씬에 있는데요. 주인공의 누나와 주인공이 나누는 대화 장면입니다. 여기서 잠깐 스포일러를 하겠습니다. 뭐 들으셔도 상관없습니다만 스포일러 전혀 당하지 않으실 분들은 잠깐만 점프하시면 되겠죠. 주인공의 누나 같은 경우는 일자리를 소개해 준다. 뭐돈 벌러 가는 거다 이런 식으로 속아서 이제 위안부 종군 위안부를 다녀오죠. 동생도 그거를 나중에 알게 되고 하지만 동생은 이 시대에는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관동군에 지원할 수밖에 없다 이러면서 관동군 군복을 입고 약간 자교적인 설정이겠지만 관동군 군복을 입고 누나 앞에 섭니다. 근데 누나 같은 경우는 그 군복, 그 관동군, 그 일본군에게 성적 착취를 당하다가 겨우겨우 살아서 돌아온 거거든요. 그런데 자신 하나밖에 없는 혈육인 동생이 그 군복을 입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 장면이 좀 굉장히 좀 슬프더라고요, 저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주인공이 방관자도 죽어야 된다. 자신의 이름도 창씨 개명한 그 일본식 이름을 자신의 손가락에 촉살해야 될 마지막 대상으로 손가락에 문신으로 새겼던 것이죠. 현재 우리는 어느 사건의 방관자인가? 누구에게 동조하면서 살아가고 있나? 세월호 참사나 이태오 참사 때 무엇을 방관하고 있고 누구에게 동조하고 있는가? 이런 참사에서는 항상 피해자가 기준이 되어야 되겠죠? 피해자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장면에서도 주인공은 피해자인 누나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야 했죠. 여하튼 간에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고 좀 슬퍼지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고요. 총평하겠습니다. 2022년, 지금 녹음하는 건 11월인데요. 이 현재도 국내에 있는 친일 인사들의 행보, 언행, 뭐 사건 등등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의 문제입니다. 뉴스에 크게 부각이 되지 않았을 뿐이고, 우리가 주목하지 않았을 뿐이고, 우리가 점점 기억에서 지우고 있을 뿐인 거죠. 제가 이정재 씨가 감독을 한 헌트의 방송편에서도 그런 말씀 드렸을 겁니다. 아, 첩자를 심으려면 권력의 중추에다 심는 게 최우선 아니겠냐? 그런 말씀 드렸는데요. 21세기의 친일파를 양성하려면 똑똑하고 힘 있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친일파로 만드는 게 일본 입장에서는 이득 아닐까요? 그들의 지위 때문에 그들의 말을 신용하지 말고 그들의 말 자체를 역사적인 기준, 피해자의 기준으로 먼저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화 속에서 친일 임명 사전이 나옵니다. 그것을 정만식 씨가 펼치면서 박근영 씨에게 이제 여러 가지 묻기도 하죠. 실제 있는 사전이고요. 친일 임명 사전.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중심이 돼서 만들었다고 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극중에서 나왔던 식민사학, 그것을 바탕으로 한 책이죠. 그 책도 좀 모티브가 될수 있는 책이 있죠. 반일 종족주의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좀 상징화돼서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좀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흥미롭게 재미있게 복수의 쾌감을 느끼면서 보실 수 있을 것이고 좀 그렇지 못한 분들은 좀 개연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 그리고 결말부에서 리듬감이 크게 떨어지고 전체적으로 좀 자기적인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실망하면서 보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결말부의 클라이맥스 이전까지는 그래도 좀 속도감이 있지 않나? 그런 말씀드리고 또 사적 동기가 사적 복수가 어떻게 윤리적 역사적 결과를 낳는가 이런 것들도 좀 사유하면서 보시기에는 좋은 영화다. 그런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현재 지금 이 땅에서 친일파들의 언행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분노를 금치 못하겠는데. 뭐랄까, 일종의 좀 대리만족? 네, 그런 걸 하면서 영화를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저희 방송, 지금 강신의 영화제를 올해는 하려고 하는데요. 11월 중에 설문을 돌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설문에 참여해 주시면 그 결과를 모아서 함께 강신의 영화제를 꾸리도록 하겠고요.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나중에 공지 방송을 따로 꾸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희 방송은 유튜브와 음악 스트리밍 어플이죠. 풀로 네이버의 오디오 클립, 팟빵, 쥐약, 캐스트박스 등등의 어플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블로그도 이제 티스토리 쪽으로 옮겼는데요. 포털 다음에서 강신의 수다 검색하시면 더 쉽게 찾아오실 수 있고요. 네이버에서 강신의 수다 검색하시면 바로 뜨는 건 아니고 저희 그 네이버 오디오 클립 채널이 뜨게 되는데 거기 보시면 주소가 써 있긴 하거든요. 블로그 주소가. 그거를 복사 붙여넣기 하셔서 찾아오시면 되시고요. 저희 블로그 현재 11월달 영화 리뷰를 올릴 수 있는 댓글로 쓸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제가 얼마 전에 울프 오브 월 스트리트를 보고 또 간략하게 써넣기도 했습니다. 마음이 많이 울적하고 좀 힘이 빠지고 또 화도 나고 그러한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힘내자고요. 우리가 책임을 함께 통과하면서 또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그리고 이번에는 구조적인 문제와 책임 있는 사람의 처벌이 함께 처리되기를 행동으로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는 다음에 다시 방송편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